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바로 깨끗한 나라라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장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어제도 기술적 반등은 좀 있었지만 또 간밤에 미국 증시 빠지면서 장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일부 뭐 사료 관련주들이나 이런 특정 섹터들이 움직여줄 때 이 제지 관련주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쪽 제지 관련 업종 중에 깨끗한 나라를 집중을 해보자 이러한 관점이고요. 우선 이 동사는 뭐 이 다들 아시다시피 뭐 깨끗한 나라라는 이런 뭐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촉행감 뭐 이런 거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주로 이제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등을 제조 이런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우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운송 비용이라든가 이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운송 비용, 해상 운임 비용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쪽 제조업계들의 이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뭐 무림이라든가 한솔 이런 쪽은 이 15% 가격 인상을 결정했을 만큼 제조업계 쪽에 줄줄이 가격 인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추후 가격 인상 부분이 이 국제적 불확실성에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이 판가 인상이 이 실적에 전가가 될 수 있다면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이 깨끗한 나라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할지 지금 검토 중인데 아무래도 이 휴지류 가격도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를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제지 관련 회사들보다는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무림 페이퍼뿐만 아니라 어제 페이퍼 코리아도 그랬고 이미 오른 종목 대비해서 우리가 주가적으로 여전히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예전에 사실 이 깨끗한 나라와 같은 경우는 이 정치 테마로도 연결이 되면서 확실히 끼가 있던 종목이었고 이 고점 대비 굉장히 낮은 이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 횡보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차트 통해서 함께 이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지금 5,000원 부근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일 이 하루 급등 이후 다시 한번 조정, 다시 상승 조정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도 조금 이렇게 밀렸었지만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 5,000원 부근부터 그 밑으로 조금 빠질 때마다 사둘 수 있는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4,4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단기 수익 내면 빠르게 정리하는 이 매매가 더욱 유효해 보이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깨끗한 나라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